내가 이걸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무슨 대사길래 명대사라고 뽑히는 건지. 제가 아는 이라고 하기도 좀 거시기 한데 사실 잘 몰라요. 아무것도 몰라. 몰라. 어? 네. 네, 뭐가 경이봉이에요? 가로 꾼다는 거면은 일단은 그분 아닐 거 아니야. 아, 이해했어! 대체 뭐 하는 사람이면 이런 대사가 머리에서 나올까? 오른쪽은 문제가 뭐가 있는 거야? 언젠간 벗길 수 있을까가 왜 문제가 있는 거야? 반지가 없다면 더 좋겠지만요. 왜? 유부녀! 유부! 엄청난 내용이었구나. 기준을 뭘로 할까? 올리는 기준을 원하는 쪽으로라고. 원하는 쪽이 없는데요? 저는 순회가 좋아요. 어질어질한 것 쪽으로 가자면은 사실 대사 자체가 어질어질한 거는 이쪽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런 상황이 됐어. 근데 거기서 태정태세 문단야스 막 이러고 있어. 이게 취향인 사람도 있겠지? 역사학과인가 보죠. 야, 그러면은 수학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사인 코사인 막 이러면서 이제 코사인 30도로 이러면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. 나쁘지 않다고? 오늘의 기준 좀 더 머리 아픈 쪽으로 가겠습니다. 뭐야? 나 왼쪽 왜 알지? 내용이 그걸 건데 아마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남녀 사친이 툴툴대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 내용입니다. 참고로 여기 나오는 고혜진이라는 인물은 남자친구가 있어요. 다른 반은 우리가 가르쳐주는데 하윤님은 상호지식 교류가 아니요, 저도 이거 빼고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. 저도 이거 빼고는 다 처음 봤어요 지금. 자, 오른쪽은 아버지가 출근하셨기에 나도 여동생의 모모에 출근시키기로 했다. 남매 간의 뭔가인 것 같은데 친구 간에냐 남매 간에냐인데 상황이 어질어질한 거는 우측이고 그냥 대사 자체나 이런 게 어질어질한 건 왼쪽인 것 같아. 이쪽인 것 같습니다. 어? 어 잠깐만. 오 쉣! 오른쪽은 뭐야? 이야비암 열성왕 뭐 이거 뭐야 저거? 정 발을 정 아 정 자 그 미안 씨 말을 못하겠다. 야 이거 이게 왼쪽이 좀 더 어지럽긴 한데요. 근데 왼쪽을 계속 보고 있고 싶진 않아서 이거 오른쪽으로 올리는 게 이례적으로. 야 가릴 거면 다 가리라고 미친놈아. 야 미친놈. 푸드코트에서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뭔데?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. 어우 쉣. 어 카연님 이불 속으로 들어오려고 서 있는 거예요. 님들 눈 보호해 주려고 서 있는 건데 나 비켜? 나 비켜? 요걸 선택을 하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. 그림이 어지러운 거고. 아씨 어서와 주인님. 낑낑 그거 하자 낑낑. 야 왼쪽은 펄이고 오른쪽은 눈. 어디를 골라도 에반데요? 걸을 타선이 없어. 그니까 일단 왼쪽 같은 경우는 대상만 봤을 땐 괜찮을 수도 있어요. 사람이어도 이상하지 않아요? 오른쪽보단 낫잖아.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오른쪽보단 대사가 낫잖아. 그래서 어지러운 것만 고르자면 오른쪽이 맞는데요. 이번엔 명륜질서 진사갈비 vs 사내길이라도 하면 된다야? 야 명륜질사갈비에서 고소 안 당한다냐? 그니까 썬더 썬더 씨 미친 천둥 천둥 이러고 있는데 미친 제우스자야? 그니까 라이트닝 볼트야? 마늘을 위해 배리어를 쳐서 그게 가능해요? 세상에. 그리고 오른쪽은 칭찬이야 여기야 미친놈. 아 어지러워 진짜. 더 빡치는 포인트가 칭찬인 것처럼 말하는 남자 표정과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가 킬포예요. 진짜 너무 미치겠어요. 정말 이게 칭찬이니? 막 이런 거여 봐 진짜. 이것만 돼도 얼마나 로맨틱한 장면인데. 야 얼마나 순해야.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. 오른쪽이 더 좀 거시기 해요 저는. 아빠랑 엄마가 뭐 하는 건 당연하잖아. 나도 반쯤은 엄마. 무슨 소리야? 그거보다 저거 있으면 해도 괜찮지 않나? 안 괜찮습니다.
아, 제작자분이 보고 계셔. 잠깐만요. 제작자가 왜 이걸 보고 계셔요? 잠깐만요. 제작자. 제작자님 오신 김에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. 이거 오른쪽이랑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? 이거 아, 딸이라고? 유전학적으로 반이 엄마니까라는 뜻인 거야? 아, 저도 구글링한 거라 잘 몰라요. 왜 미리 죄송해요? 대체 뭐가 있길래? 뭐가 있길래 미리 죄송. 난 무서워. 근데 그리고 언제 빙토미로 바뀌었냐? 야, 자연스럽게 바꿔놨어, 이 자식이. 얘는 안 괜찮다라고 정신은 박혀있어요. 오른쪽은 정신. 야, 잠깐만. 왜 나로 바꿔놨어, 이 자식아. 그래서 미안하다 한 거였구나, 이 자식이. 왼쪽은 생각보다 약해요. 그냥 돈이 없음을 한탄하는 대사 정도인 거잖아, 그죠? 그래서 왼쪽은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요. 근데 오른쪽이 왜 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. 아가씨로 바꿔주면 안 되나? 같이 바꾸는 김에, 이 자식. A few moments later. 야, 야, 다시 바뀌었어. 야, 다시 바뀌었어. 야, 다시 바뀌었어. 야, 다시 바뀌었어. 야. 네, 이렇게 해서 결승이거든요. 야, 이거 둘 다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왼쪽은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고 오른쪽은 썬더를 어떻게 그 어감으로 사용했을까와 개인적으로 제 기억에 평생 남을 것 같은 거는 태정태세보다는 이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서 이쪽 가겠습니다. 사실 요거는요 제가 뭘 골랐던은 중요하지 않아요. 순위가 중요해요. 압도적이네요. 진짜 어질어질하다. 뭐 다시 봐도 거를 게 없는데요. 오늘 이렇게 해서 이상형 월드 컵 해봤고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최악은 뭐였나? 전부 다요. 은사람이요. 와. 그리고 중간에 제작자분이 오셨는데 끝나고 부검해봐야 되겠다. 어떤 자식인지 봐야지. 어떤 사람이었는지 난 봐야겠다요.